자,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새해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디로 피난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올해 글로벌 통화 긴축,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예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증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업 실적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 어떤 것을 투자해야 할지 대안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뭐 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바뀌었고 네. 또 2월 들어서도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정점으로 좀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그 글로벌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높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1월 달 물가 상승률이 뭐 국내 같은 경우도 3.6%, 그다음에 유럽도 5%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한 7%대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그 글로벌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런 이제 긴축에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이제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한은이 지금 세 번 올렸지만 추가적으로 뭐 두세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영국의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도 뭐 일단 3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걸 뭐 강력하게 시사를 한 만큼 뭐 일단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긴축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실적들이 개선되고 될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첫 번째 리오프닝 주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뭐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뭐 불안감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오미크론 관련된 변이가 확진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중증화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사망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아마 조만간에 계절 독감 정도 수준의 그런 이제 치명률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감, 계절 독감 수준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렇죠. 말이 지난주에 나왔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이제 리오프닝 주도 뭐 일단 계절 독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독감, 인플루엔자 뭐 주의보 나온다고 지금 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다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아마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 관련돼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레저나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FN 가이드가 이제 그 국내 증권사 중에 3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을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올해 이제 실적이 가장 개선될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저, 여행 관련 쪽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게임 관련 주. 그다음에 이제 IT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레저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한 7배 이상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특히 뭐 그중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뭐 GKL 뭐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적자 폭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게임 관련주입니다. 네. 게임 관련주는 영업이익이 한 9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는 게 이제 P2E 게임에 대한 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난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P2E 게임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현재 모든 게임 업체가 이제 P2E 게임에 대한 이제 얘기는 했지만 아직 게임이 출시된 건 위메이드밖에 아직 없다라고 네,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또 아직 이게 허용이 안 되고 네, 허용이 안 되니까 이제 글로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그 게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론칭 계획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런 때를 보고 이제 게임 관련주 쪽으로 좀 관심 있게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이 이제 IT 제조 관련 이제 부분입니다. 뭐 네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한을 찍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 예상 이익을 뭐 60% 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혜성 DS 같은 경우는 170%,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뭐 100% 넘는 이런 이제 그 영업 이익 증가율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나 아니면 또 5G 관련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 리오프닝,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가고 나서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네. 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실적이 괜찮을 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IT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좀 이제는 포트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시기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포트 조정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